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옥스윙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된다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드라이버 또는 아이언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정 아닐까요? 아직 저는 옥스윙 레슨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옥스윙 되는 분들은 막 오프로치 내놔라, 오펀 내놔라 막 그러는데 죄송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커리큘럼 순서대로 갈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공 위치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왜냐면 왜 공을 우측에다 놓는 거지? 우측에 놓으면 단순하게 그냥 먼저 맞으니까 우측으로 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리를 이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가운데 공 위치를 활용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제가 옥스윙을 할 때 공 위치는 가운데로 놓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로 놓는 건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분은 앞에 가서 처음부터 보고 오셔야 돼요. 옥스윙 판도라 보고 오셔야 됩니다. 처음에 최초에는 일반적인 위치는 왼발 안쪽에 볼이 놓여 있죠. 그죠?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안쪽으로 빼다 보니까 공이 굉장히 바깥쪽으로 밀리죠. 한 요 정도까지 바깥으로 옮겨지는 효과가 나와요. 분명히 안쪽인데 이걸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뒤로 팍 접어서 뺐더니 몸이 이렇게 도는 효과가 나죠. 그러면 한 30cm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옥스윙에 백스윙을 하면 공이 30cm 바깥에 있는 공을 쳐야 되는 결과가 돼요. 즉 여기에서 타석을 보고 섰을 때 30cm 바깥에 있는 공을 보고 쳐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공을 한번 제가 쳐볼까요? 지금 굉장히 바깥쪽이죠. 지금 이 위치가 제 왼발 안쪽인데 완전히 바깥쪽이죠. 그럼 제가 이 공을 맞출 수 있다면 어디로 가요 지금? 센터로 지금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한 건 옥스윙이 아니니까. 센터로 날아가야 되는데 완전 뭐 관중석 넘어서 어디 그늘집까지 갔죠?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아예 똑바로 출발하는 그 상황까지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왼쪽으로 악성 풀 훅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왼발 안쪽에 섰을 때 백스윙을 안쪽으로 옥스윙처럼 뺐을 때 발을 살짝 옮겨보면 똑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공은 최소한 어깨가 본방향으로 출발을 하는 척은 해주다가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지금 30cm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치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아까 쳤던 공이랑 뭐 그쪽까지 넘어가진 않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측을 보는 효과가 있어도 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이 워낙 머니까 이걸 갖다가 스윙을 정상적으로 친다 하더라도 아예 우측으로 출발해서 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을 왼발 안쪽에 놓는 게 아니라 약간만, 원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걸 요 정도까지만 놔볼게요. 그럼 지금 약간 바깥쪽이죠? 안쪽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바깥쪽에 놓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완전히 바깥쪽 30cm가 아니라 그냥 제 발 앞꿈치보다 약간 바깥쪽에다가 놓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옥스윙 말고 정상적인 스트라이킹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다가 어때요? 가운데로 가다가 싹 들어오가 나죠? 그죠? 아, 공위치를 원래 놓는 데보다 바깥쪽에 놓으니까 가다가 훅이 나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서도 그렇게 쳐볼게요, 제가. 지금은 원래는 이만큼 바깥쪽에 있었는데 한 발보다 한 발폭 하나 정도만 밖에다 놓고 이 공을 쳐볼게요. 그러면 가다가 저는 지금 그렇게 똑같이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우측으로 가다가 돌아오죠? 오호! 야, 이병옥이 진짜 잔머리 천재구나 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진짜로?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왼쪽에다가 두면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면 완전히 바깥쪽이어서 이 공은 치러 가지도 못할 뿐더러 맞추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만큼만 갖다 놓는다면 자연스레 감을 수 있는 공이 되죠.
여기에서 또 똑같이 표현하면 여기에 있을 때는 좀 공 치는 분들이야 가서 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가서 맞추지도 못해요. 이걸 갖다가 요만큼을 옮기려고 했더니 아하 원래 왼쪽에 있는 공을 갖다가 센터로 옮기니까 센터로 옮겨서 돌려보니까 그 위치로 가더라. 제가 보여드릴까요? 공이 지금 센터죠. 이제는 지금은 센터입니다. 카메라 정면에 더 놔야 되겠다. 여기가 센터예요. 센터. 그러면 제가 딱 안쪽으로 옥스윙을 뺐어요. 그래서 발을 딱 옮겼더니 어때요? 약간 바깥쪽이죠.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지금 화면상으로 그게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바깥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약간 바깥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보시면 돼요. 이것만큼 디테일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두는 이유는 딱 가운데 두고 오기로 자세하고 풀스윙 땡기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깨가 돌았으니까 발을 살짝 옮겼더니 발보다 발폭 한 개 정도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걸고 당기고 치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센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서서 치는 이 셋업으로는 안 좋은 공이에요. 왜?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공이 훅이 나가지 왼쪽으로 가니까. 근데 우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우측으로 스트레이트를 때려본다. 우측으로 스트레이트를 치거나 페이드가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발 쪽에 두면 돼요. 오른발 쪽에 두면 공이 어디로 온지 잘 보세요. 공이 이제 오른발 안쪽이에요. 원래 가운데에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발 가지고 오면 원래 자리로 들어와요. 아, 그거보다 약간 안쪽이거나 발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옥스윙의 그 크기로 컨트롤할 때 우측으로 밀리게 때리려면 딱 발 안쪽에다 두면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늘 똑바로 쳐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발 안쪽에 놓는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놓고 그냥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클럽 페이스를 닫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들어오지 만약에 이대로 스퀘어 페이스를 맞추면 그냥 우측으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 중에 저는 왜 우측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나가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연방에서도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핸드 퍼스트를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요.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 돌려 잡으셔야 돼요.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리고 밖으로 때릴 수 있게 스퀘어로 때린다 하더라도 그럼 닫혀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쪽으로 빼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걸 열어놓은 상태로 때리게 되면 훨씬 열리는 상태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이 옮겨지면 옮겨진 만큼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측 안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늘 어떠한 셋업을 했건 공이 왼쪽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샷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하는 멋진 드롭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공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잃는 게 크지 않고 얻는 게 크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 가운데 두고 붙이고 풀스윙은 요거라고 그랬죠? 자, 풀스윙 이렇게 해서 치면 싹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스윙을 연마를 하신 분들은 라운드를 나갔을 때 실제로 왼쪽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야 됩니다. 잘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코스에 나가면 내가 어디 정도까지 쏴줘야지 센터로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야 되지 왼쪽에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영상이나 뭐 다다음 영상쯤에 연습하는 방법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우측으로 도발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걸고 보통 우측으로 밀린다는 분들은 뭐냐면 이때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잡는 거예요. 핸드 퍼스트를 하더라도 딱 클럽 페이스가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측이 정면이 아니에요. 이쪽을 일단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빼고 우측으로 때리는 연습을 해줘야 이게 원래 자리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치셔야지 이렇게 해서 손이 앞으로 나왔다 해서 클럽 페이스 열린 상태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우측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절대로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 숙여놓는 거, 그리고 핸드 퍼스트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절대 불변의 원칙. 스몰이건 미들이건 픽이건 내가 얼만큼 돌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얼만큼 돌아오는지. 그래서 뭐 나만에 맞는 그 공 위치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만에 맞는 스트라이킹 패턴도 찾을 수 있고, 이병호 프로가 얘기했던 이 스윙 중심으로 칠 거냐 아니면 회전 중심으로 칠 거냐, 그 부분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자, 지금도 스몰 스윙으로 해서 왼쪽 골반을 이용한 회전 중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비교하시는 것과 같이 파워도 훨씬 세지고, 그 다음에 공이 완만하게 돌아간다는 거, 그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제 레슨의 종착역은 회전 중심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뭐 회전 중심도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 그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다 할 텐데, 아무튼 요 정도만 이해하셔가지고요, 공의 위치에 대한 이해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레슨은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니까 늘 불안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보세요.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만 그것들이 중첩돼서 다 상호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의 사랑 광고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사랑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오기로 절대